안녕하세요. PG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옥스윙 서바이벌 프로젝트 챔질 스테이지.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 시리즈를 마무리해드리면서 많은 분들께 큰 감동을 드린 건 사실입니다. 우리 오른손 젖혀, 뭐 왼손에 꺾어, 아니면 이 V자 챔질을 활용을 하면서 정확한 타격 그리고 효율적인 볼의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해드렸는데, 오늘 굉장히 유익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저희 멤버님 중에 유재정님이라고 계신데, 꽤 오랜 동안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고 계신데요. V자 챔질을 이 젖혀로 했는데, 젖혀를 이 오른발 안쪽에다가 두고 20분 정도는 젖혔다가 치고, 뒤떡났어. 또 젖혔다가, 다 볼랐어. 이런 반복을 통해서 이제는 젖히고, 꽝! 칠 수 있는 이 느낌이 오면 이걸 갖다가 이제 연속 동작으로 들어가는데, 연속 동작을 했더니 젖히고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이쪽에 갔을 때, 지금 뭐 허리춤에 갔을 때 젖혀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이 젖혀를 V자로 접목을 시켰을 때 이 왼손의 새끼 손가락이 그냥 언제 덮어줄 건지에 대한 생각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걸 못 덮을 때 왼손가락만 딱 새끼손가락만 싹 집어넣으면 덮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하나 더 응용을 하면서 이 왼쪽 새끼손가락이 클럽 페이스를 얼마나 열고 들어올 수 있느냐까지도 컨트롤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질문 속에 이미 답이 다 들어있어요. 이미 답을 다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질문을 남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확신까지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지금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항상 오른발 안쪽에 두고 옥셋업을 한 상태에서 그냥 젖혀 하고 쳐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 동작으로 들어가는데, 실제로 젖혀 들어 때려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그런 느낌은 오는데, 이걸 연속 동작으로 했더니 이런 식으로 되니까 느낌이 어색한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젖혀 때려를 할 때는 젖혀 했던 이쯤에서 젖혀가 되는데요, 이게 맞냐 이 질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젖혀를 할 때는 우측 측면에서, 제가 여기서 손목 꺾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슬라이스, 대각으로 되면 스트레이트, 밑으로 플랫하게 되면 이 드로우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젖혀를 했을 때 내 허리 측면에서, 뭐 어깨와 허리 사이인데, 거기에서 젖혀의 느낌이 이루어지면 정상적으로 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바로 후려치면 되는 거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뭐 끌고 내려와서 치는 방식도 있지만, 언제 그러면 이 젖혀로 때리는 게 좋습니까? 라고 질문은, 오른발 안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중 이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환 동작을 과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속 동작으로 허리춤에서 젖혀가 되면 여기에서 그냥 바로 때린다고 생각을 해야 공이 때려지는 거지, 조금이라도 끌고 내려오려고 하면 탑핑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젖혀 바로 때려, 그리고 피니쉬를 가주는 거죠. 이럴 때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젖혀할 때 여기서는 젖혀, 들어, 때려 이런 식으로 갔지만, 이거를 연속 동작으로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왜 이동하는 것도 합쳐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젖혀 이런 느낌이 돼요. 근데 이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젖혀의 의지가 계속 있는 거다라고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오른발에다 두고 옆으로 젖혀 때려, 그리고 피니쉬 가주는 거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 정말 최고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질문, 왼쪽 새끼손가락이 공이 자꾸 오른쪽으로 밀릴 때 회전, 이 클럽 페이스가 회전이 안 될 때 새끼손가락을 싹 비켜주면 된다, 싹 비켜주면 된다, 이 V자 챔질에서 그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스윙은 어떻게든 젖혀 했다가 왼손이 조금 이렇게 도와줬더니, 아, 감는 건 잘 되는데 이걸 왼손을 써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왼 새끼손가락이 내려올 때 이 클럽 페이스를 여는 정도까지, 이 V자를 만드는 정도까지도 컨트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멤버님은
이미 왼손을 컨트롤하는 단계까지 넘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왼 손가락이 이 클럽 페이스를 열었다는 뜻은 뭐예요? 지금 저처의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꺾어에 의해서 클럽 페이스가 뒤집어진 상태, 그리고 V자 만들어지고 이쪽에서 새끼손가락 넣어주면서 또 닫아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죠? 그럼 일단 오른발 쪽에 뒀다 하더라도 약간 왼손이 개입이 되면 꺾어의 형태는 클럽 페이스가 뒤집어지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왼엄지 이렇게 해서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쭉 내려올 때 이게 지금 열리는 형태가 되겠죠. 왜냐하면 페이스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닫혔다가 올렸는데 새끼손가락이 관장을 하면서 열린 느낌 그리고 여기에서 닫는 느낌 이거를 관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른발에다 두고 새끼손가락을 처음부터 쓰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새끼손가락을 열고 닫고 이게 바로 왼손 꺾어 챔질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핵심 키, 스킬이 이 왼 새끼손가락이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멤버분들에게 사실은 뭐 제가 생각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오면 정말 저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거를 바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오른발 쪽인데 이 왼 새끼손가락을 본격적으로 써야 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꺾어의 레벨로 가는 건데 거기에서 실제로 왼손으로 밀어주고 왼손으로 때려주면서 언제 내가 이걸 감아줄 건지 그 타이밍 맞추기도 의외로 쉽습니다. 그래서 푸시 들어오도 굉장히 휘는 양이 적게끔 컨트롤 할 수가 있다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니까 이 새끼손가락은 들어올 때 확 넣어가지고 클럽 페이스를 닫는 것만 관장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내가 이걸 끌어서 어느 시점에 이걸 넣을 거냐 이걸 총괄하는 굉장히 커맨드 센터의 역할을 하니까 이 왼쪽 새끼손가락의 능력 그리고 기능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반복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뒷땅도 안 나고 공도 막 쭉쭉 뜨고 여러분이 끌고 가는 모습도 만들 수 있고 가서 딱 스윙도 컨벤셔널 스윙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지금은 오른발 안쪽에서 정확한 컨택을 했지만 좀 자신이 있어지면 공도 가운데로 드릴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정 멤버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우리 멤버님들도 뭐 연습하시다가 좀 힘든 거 있으면 어려운 거 있으면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작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